입니다. 언니도 실시간을 겼어요, 리사. 오늘은 이따가 나올 보실 주제에 맞춰 민트색 깨들러 드려보았답니다. 오늘도 좋아 눌러주시는 직원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라가 아니고 민트색이네요. 어제 직원님이 보라색 좋아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오늘도 보라색 기대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안녕하세요. 아 맞아요. 어제까지는 보라라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민트라보가 되었어요. 오늘 액조가 예상 밖이라 위원님을 실망시켜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사과하실 필요까지요. 제가 더 죄송해지네요. 근데 괜찮아요. 사실 저는 보라색도 좋아하지만 민트색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요? 하하 민트색도 좋아하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직분님 너무 착하시네요. 이런 걸로 사과도 하시고. 아하하 그런 건가요? 아 내가 착한 거구나. 이채는 재미없다. 응? 아 레인님 안녕하세요. 아 채널이 재미없다고요? 힝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역시 난 착해. 뭐래 채널이 재미없다는데 뭐가 죄송한 거죠? 그냥 영상 내리시고 채널 접으시라고요. 헐 악플러? 저 저기 우연님 제 시청자분한테 악플러라니요. 그냥 피드백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레인님 제 영상이 재미없으시면 안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래 잘했어. 난 착하니까 끝까지 친절하게 웃어야 해. 아 싫다고요. 그냥 채널 접으라고요. 아 짜증나. 끝까지 착한 척 하는 거임? 우와, 레이님 그만하시죠. 악플다는 행위가 얼마나 나쁜 일인 줄 아시냐고요. 싫은데? 네, 그래요. 얼마 줄 건데? 에이, 악플은 진짜 힘들다. 그래도 난 착하니까 참자. 집번님, 레이님, 차단하세요. 눈치 가고 있었는데 진짜 이건 아니네요. 집번님, 당장 차단하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어쩔 TV? 예?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하라 해도 어쩔 TV든 어쩔 수 없다. 차단이요. 와, 속이 시원하다. 아, 긴급 거 밖에 봤어?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 엥? 눈이 내린다고? 창밖을 휙? 문을 닫으라고? 긴급 괜찮아? 누구야? 누가 아무래도 눈 덩이를 던지는 거야? 확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엥, 이게 누구야? 뽀뽀 넘친 호빵이? 응, 뽀뽀야. 뽀뽀이 돌머리가 아주 단단해. 괜찮아. 어서 다시 친구랑 같이 눈싸움하러 가. 뭐래? 내가 돌머리라고? 아니거든. 나 지금 무지 아프거든. 죄송합니다. 뽀뽀 말대로 제가 직분 누나를 책임지겠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훌쩍훌쩍. 헐, 야, 나 괜찮아. 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안 아파. 돌머리, 나 돌머리 맞아. 그러니까 뽀뽀 말대로 호빵이 네가 나 책임질 필요 없어. 그리고 난 뽀뽀 남친이잖아. 뽀뽀가 신나 잘해주렴. 뽀뽀이 돌머리가 다행이다. 아, 그리고 호빵이 내 남친 아니야. 내 남친은 찐빵이야. 엥? 찐빵이가 네 남친이라고? 근데 왜 호빵이랑 눈싸움하고 놀고 있었던 거야? 찐빵이가 오늘 못 논다고 해서 내가 다시 호빵이한테 놀자고 했어. 아하하, 그렇구나. 알겠어. 일단 이 언니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놀아. 제가 책임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구다다다다다다. 헐,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아까부터 언니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누나는 거 알려줘서 고맙고 나 계속 실시간 케어하니까 좀 나가줄래? 그치, 누나는 거 알려줘서 고맙지? 그래서 말인데, 나 지우개 좀 빌려주라. 더 지우개. 자, 여기.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누나는 거 알려줘서 고맙다는 거 취소. 언니 때문에 내가 이마에 혹 났거든? 애교받고 다시 실시간을 키고 있는 잽배입니다. 아, 밖에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너무 설레요. 지금 집번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요? 대박. 먹문 잠먼 공주님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여기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근데 막문 잠먼 공주님이 계신 곳에는 눈이 안 내리나 보네요. 신기신기. 헤이 여기 지금 비 내리고 있어요. 비보다 눈이 더 좋은데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흰 그러게요. 눈이 내리면 눈사람도 만들 수 있지요. 헉!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쩌면 오늘 내리는 눈이 봄이 오기 전 마지막 눈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다시 눈사람 만들러 나가야겠지요? 저도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그럼 죄송하지만 저는 눈사람을 만들러 가야 돼서 이만 실시간에 꺼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눈사람 잘 만드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눈사람을 만들어 볼까나.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짠! 나만의 눈사람 완성! 아저씨, 앞을 잘 보고 다니셔야지요. 아저씨가 제가 힘내게 만든 눈사람 부숴뜨리셨잖아요. 저기 꼬마야, 미안하구나. 자, 여기 이거 받고 우리 집 환영. 그럼 나 바빠서 이만 부다다다다다. 에? 이렇게 큰 눈을? 잠깐만, 저 아저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맞다! 어제 우리 집에 들어왔었던 도둑이다! 도둑이야! 여기 도둑이 있어요! 삐뽀, 꼬마야, 여기 지나가던 검은 옷 입은 남자 봤니? 그 사람 도둑인데. 알아요! 그 사람 우리 집에도 들어왔었던 도둑이에요. 아, 그리고 이 돈 저한테 던져놓고 갔어요. 이거 가지고 저쪽으로 가보세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너는 누구니? 예? 저요? 아, 저는 자랑스러운 지프초등학교 다니는 예비 6학년 가반 빈지뽀라고 합니다. 알겠다. 그럼 나 도둑 잡으러 가야 돼서 이만 삐뽀삐뽀. 아유, 알았어. 잘 잡아주시겠지? 그럼 나 쓰러진 눈사람이나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겠다. 라차차차차차차. 아, 빈지뽀, 너 소식 들었어? 유영이? 소식 무슨 소식? 갑자기 내일 계약을 한대. 뭐? 내일 계약을 한다고? 왜? 계약일은 원래 3월 2일 아니었어? 근데 왜 갑자기 계약을 한다는 거야? 그니까 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 아유, 할 수 없지 뭐. 그럼 내일 6학년 교실로 가면 되는 건가? 아마도 너랑 같은 반이지? 가반. 응, 맞아. 가반이면 아마 1반일걸? 아무튼 내일 보자. 얘들아, 안녕. 와, 우리 5학년 2반 거의 그대로 올라온 거임? 그러네, 너무 좋은걸? 어? 근데 왜 희찬이는 안 보이는 거지? 조금 늦나? 뭐지? 왜 지퍼가 갑자기 희찬이를 챙기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어제 희찬이에게 전화해서 오늘 학교 오는 거 알려줬으니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그래? 역시 인형은 아직도 희찬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군. 얘들아, 안녕. 나 안 늦었지? 있잖아! 선생님 오신다. 엥? 근데 왜 5학년 담임쌤이 오시는 거지? 6학년 1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담임쌤이 된 전 5학년 2반 쌤이에요. 모두들 이미 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요? 네. 이렇게 또 1년을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좋지요? 좋지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저 이제 수업해야 돼서 이만 실시간 꺼요.